학교 여러분들이 인성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용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 가르쳐서 보내주신 제자도 많겠죠. 그 학생들을 오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은 예, 인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도에 예뻐? 왜 요새 그 유도장에 들어올 때 예의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왜 유도의 예의를 왜 해야 되는가? 보장에 대한 예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 예뻐, 인내, 잘해.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체, 자오체, 유도의 기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설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기초적인 거, 인성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지만 유도가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 잘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설체육관 여기 선생님들 정말 나 처음 만나 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뵈고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유도를 맨 처음에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심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IGF에서 심판 규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문은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저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파리에서 그랜드슬램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현숙기 선생이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보통 파리 대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5분 정도에 막을 내립니다. 세미 파이널에서부터 파이널 때까지 결승까지 이렇게 하면 3시 5분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이틀간 어느 정도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용이 되나 계속 컴퓨터로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바뀌긴 바뀌었죠. 규정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시합은 전과 거의 뭐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IGF에서 유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판으로 던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어떻게 보면 유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한 판으로 던지기 위해서 IGF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 규정 바뀌기 전에 가닥으로 말하든지 스쿠이나 다리를 잡는 동작 그런 건 다 저기 지금 저기 한석동 학교에서 규정졌지만 이번에 바뀐 거는 한 번 지도, 두 번째 한소코 마켓이죠. 일본의 강도관에서는 지금 IGF에서 반칙 기술로 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강도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스쿠이나게, 드러매치기. 이런 거는 일본의 강도관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도는 신체가 적은 사람이, 신체를 큰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스쿠이나게가 드러매치기가 꼭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가다구르마, 고우치, 마켓꼬미, 안디축, 가마치기 이런 거는 특히 약간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하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근데 IGF 규정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건 다 한소코 마켓입니다. 엘보만 닿아도 한스코 맡기시죠? IGF에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한 판이야. 근데 이게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뭐 몽골 이런 사람들이 주 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리만 잡으면은 심판이 마대 또 하지매 또 다리 잡고 뒤로 빠지면은 마대 하지매 시합이 계속 아까 경기위원장님 말씀하셨죠? 경기위원장님 시합은 정말 타이트하면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스크린하게 뭐 가다구르마 이거 하다 보니까 잡으면 마대 하지매 이렇게 되니까 IGF에서 강력하게
다리 잡는 거를 한솥고무마켓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한솥고무마켓을 이제 가닥으로 말하든가 스킨이나 이걸 이런 걸 한솥고무마켓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번에 그 올림픽 때 또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 IGF에서 한 번 잡는 건 지도, 두 번째 잡는 거는 한솥고무마켓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왜 다리를 잡는 거를 다리 잡는 거를 왜 이렇게 IGF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제지를 하는가 하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한판으로 왜 한판이 많이 나와야지만 많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도가요. 여러분들 봐봐요. 레슬링, 태권도 무슨 매스컴에 뭐 태권도 내보내야지 된다. 레슬링 레슬링은 여러분들 고대 벽화에 나와 있는 운동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운동이에요. 그런 것도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퇴출을 당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도 IGF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절대 IGF에서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위원회, 경기위원회, 교육위원회, 기술위원회, 커미션 멤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는 겁니다. 유도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개정이 됐죠. 여러분들 여기 책 지금 여기 책자에 보시면 유도가 지금 옛날에는 유도 심판법 책이 있었습니다. 유도 심판법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판법 책이 약간 좀 뒤를 물러났죠. 왜? 매년 뭐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이렇게 하면서 규정이 막 바뀌어가니까 심판법 책을 정립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심판법 책을. 그래서 이제 그 IGF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투수 없이 딴 데로 흘러갔는데 IGF에서는 다리 잡는 걸 그만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뀐 규정에 보면은 다리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 보호, 선수 상해 차원에서도 굉장히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브릿지 하면은 뭐 육고로 넘어가든 와자리로 넘어가든 립봉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한솥고무마켓이죠. 브릿지. 한솥고무마켓. 브릿지가 떨어지면서 활 모양으로 떨어져. 그만큼 이번에는 IGF에서도 그렇게 그 상해 보호 차원에서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IGF에서는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개의 그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규정을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유도가 IOC에서 퇴출당하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죠. 그래서 유도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도 옛날에는 그 메인 게임 겉에 보면 빨간 레드 라인이 있었죠. 그게 이제 위험선이라 그러는데 거기 나가면 장애를 쳐. 그런 것도 없어졌죠. 도복도 총색에서 화이트 구분됐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룰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룰은 요거를 지금 바뀐 룰을 8월 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월드 챔피언십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나오면은 기술위원회나 심판위원회, 교육위원회, 또 커미션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또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그 저번 주에 열린 그랜드슬램, 여러분들 파리 그랜드슬램이면은 1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만 명 이상의 관중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만큼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그 저번 주에 파리 대회에서 이렇게 요번에 개정된 거를 이렇게 그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규정은 많이 바뀌었지만 선수들이 시합하는 경기 내용은 그다지 옛날보다도 이렇게 바뀐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골드스코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골드스코어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한판이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육고가 다 와자리가 되어버렸죠. 격상이 되어버렸어요. 육고가 와자리가 되고 또 등이 구르는 동작
부르는 동작 와자리죠. 완투. 땅 떨어져가지고 완투 가는 거 와자리. 이거 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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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리가 많이 나와요. 한 판은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기 막 보게 되니까 시합장 하나만 볼 수 있어요. 그 이번에 파리에서 시합장 네 개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1시합장이면 1시합장만 이렇게 볼 수 있고 2시합장하면 1시합장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전반적으로는 다 보지 못했지만은 시합장을 번갈아가면서 터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옛날보다 좀 많이 이렇게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이렇게 선수들이 극단적으로 크로스로 자꾸 완사이드 그립으로 자꾸 계속 가거나 그런 거는 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거를 극단적으로 많이 가는 선수들은 없더라고요. 하기야 선수가 자기 스타일이 금방 바뀌진 않잖아요. 요번 그 파리 그랜드 슬램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옛날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진 건 없고 한판 기술이 많이 안 나오고 지도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골든 스코어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 바뀌는 규정 있잖아요. 바뀌는 규정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그 배정받은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이 지켜야 될 원칙. 자, 우리가 심판이 지켜야 될 원칙. 심판은 모든 경기를 양심과 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건 심판이 가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심판은 항상 독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유도 심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언행에 유의해야 된다. 심판은 다른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일체 비평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심판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건 뭐 같은 심판으로서 누가 와서 물어보면 아 뭐 저건 저랬어 이건 이랬어. 심판을 심판으로서 서로 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은 팀 관계자 및 코치, 감독, 선수와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규칙에 관한 질문에 있을 경우에는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뭐냐면 심판을 보면서 심판의 판정을 하면서 심판은 모든 경기를 양심과 규칙에 따라 투명, 공정한 이 가능 사명감이 사명감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심판은 각도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치 속에서 야유를 막 보내 감독이 야 너 뭐 심판 어떻게 보느냐 너 어떻게 보느냐 뭐야? 네가 내려와서 봐. 거기에 대응하고 항의하고 거기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심판이 거기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판이 지켜야 될 원칙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심판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심판은 최상의 컨디션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심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IJF 그 국제 심판 세미나에 가면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잔의 와인 이상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한 잔의 와인 이상을 먹지 말라고. 네. 그 전날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을 많이 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심판을 보는데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상의 컨디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심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뭐 전날 뭐 오래간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고연맹 이렇게 심판들 보면 전날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오래간만에 선후배 만나니까 마셔라 부어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다 보면은 뭐냐 뭐 넥타이도 삐뚤어지고 뭐 자세가 이상하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은 와서 심판을 보는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옛날에 삼심이 봤을 때 부신 선생님이 앉아서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앉아서 보시는 심판 선생님이 졸아가지고 선수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뒤로 발라다 까지는 심판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예, 심판은 전날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그러면 전날 좀 일찍 자고 심판복도 내가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정말 모든 게 맞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잘 뒀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내 용모 이런 게 다 됐나 보고 넥타이랑 이런 게 다 내 복장이 깔끔하게 맞았나 보고 나와야지만 심판에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발성 연습도 하고 제스처 연습도 하고 그렇게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전날 뭐 과음하고 아니면 늦게 주무시고 이러다 보면은 그 다음날 신체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심판은 생동감 있는 경기 진행을 위해서 심판 관련 심판 법칙이죠. 심판 관련 규칙서 매뉴얼 등을 숙지해야 된다. 심판 선생님들이 매뉴얼을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숙지를 안 하게 되면은 심판 수신호나 이 페널티나 이런 게 통일이 안 되겠죠. 이는 그래서 심판법 책을 매뉴얼 등을 숙지해야 된다. 심판 선생님들은 심판 보러 갈 때 심판법 책을 꼭 들고 다니셔야 된다. 심판의 경기 규칙서를 완전히 숙지함으로써 심판들 간의 판정의 기준을 통일시켜야 된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심판은 판정의 규칙에 얽매여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경기 중 심판은 기계적 혹은 자동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들은 많은 대회 심판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의 노하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심판 규칙에 딱 맞춰서 주는 마대지도 마대주. 축구에 보면 여러분들 어드밴테이션이라고 있죠. 골대 앞에서 골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반칙을 했어도 골을 집어넣어서 골인이 되면 어드밴테이션으로 그냥 골인을 인정하는 게 있죠. 그런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시간 남자 4분 여자 각각. 요건 그 원래 남자 5분이었었죠. 여자 4분이고요. 근데 IOC에서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거는 권장 사항입니다. 남자 여자